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가운데 특유의 센스와 재치가 빛난 소감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윤여정은 트로피를 놓고 경쟁한 배우들을 향해 우리 모두 승리자다, 각자 다른 영화 속에서 다른 역할을 해냈다고 해 훈훈함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윤여정에게 트로피는 빼앗겼지만 연기력은 명품인 여배우들이 출연한 넷플릭스 추천작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렌 클로즈, 월요일이 사라졌다. 할리우드 대표 악역 배우인 글렌 클로즈는 2017년 개봉한 월요일이 사라졌다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월요일이 사라졌다는 미래에 일어나는 이상기후와 식량난으로 인한 산하재앙과 감시, 그 속에서 태어난 일곱 쌍둥이 자매의 생존을 담은 액션물입니다. 글렌 클로즈는 이 영화에서 아동재한국의 수장인 니콜레 케이먼 역을 맡아 고위층의 잔인한 모습을 실감나게 그려냈습니다. 무엇보다 월요일이 사라졌다에서는 1인 7역을 맡은 배우 누미 파라스의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그는 7명의 캐릭터를 각기 다르게 표현해 감탄을 자아내죠. 이들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영화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여기에 다소 뻔한 플롯이지만 화려한 액션들과 적절히 섞인 코믹 요소 등의 조화를 이뤄 킬링타임 영화로 제격입니다. 올리비아 콜먼, 더 크라운. 더 크라운은 영국을 비롯한 영 연방 왕국들의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의 일생을 그린 전기 드라마로 2016년부터 방영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두 시즌 단위로 주연들이 바뀌며 현재 시즌 4까지 공개됐죠. 올리비아 콜먼은 여왕 부부의 중년기를 그린 시즌 3, 4에서 클레이 포이의 바통을 이어받아 엘리자베스 2세 역을 맡았고 캐릭터의 복잡다단한 감정들을 무게감 있게 가져가며 말이 필요 없는 배우라는 것을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더 크라운은 꽤나 진지하고 무겁습니다. 가벼운 분위기의 시대극을 기대했다면 다소 실망할 수 있으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과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명대사들로 넷플릭스에서 꾸준히 인기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시즌5부터는 이멜다 스탠턴이 엘리자베스 2세로 분해 그를 더 이상 볼 순 없지만 모든 배우의 연기력이 탁월하기에 시즌1부터 오랜 시간을 들여 정주행하길 추천합니다. 아만다 사이프리드, 허드 엔신. 영화 맘마미아, 레미제라블을 통해 얼굴이 많이 알려진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지난 29일 공개된 넷플릭스 새 오리지널 영화 허드앤신으로 다시 대중들 앞에 섰습니다. 허드앤신은 뉴욕에서 한적한 시골로 이사온 여성이 남편과 새로운 집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미스터리 스릴러물입니다.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대도시를 떠난 부부가 겪는 불안하면서도 미스터리한 상황들을 긴장감 있게 풀어내며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죠. 공포 스릴러라는 장르상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아만다 사이프리드표 공포 영화에 한 번쯤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네요. 태유나 테나시아 기자가 수많은 콘텐츠로 가득한 넷플릭스 속 알맹이만 골라드립니다. 꼭 봐야 할 띵작부터 기대되는 신작까지 주말에 방구석 1열에서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을 추천하겠습니다.